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쿠드리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연주자들에게 무한한 공간감을 선사하는 리버브.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리버브 사운드가 존재합니다. 기타 시그널 일부를 앰프의 스프링 장치로 흘러들어가게 하여 스프링 진동으로 인한 시그널과 원래 시그널이 합쳐져 특유의 리버브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스프링 리버브. 네. 스페이스 리버브처럼 우주와 같은 큰 공간감을 만들어내거나 쉬머 리버브처럼 눈에 보이는 듯한 독특한 질감의 리버브는 아니지만 지금까지도 스프링 리버브가 꾸준한 사랑을 받는 이유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다양한 이펙터 브랜드에서 출시한 명기 스프링 리버브를 한 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오늘 만나볼 이펙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스의 보잉 스프링 리버브, 썸티케이의 슈퍼 스프링 시어리, 게임 체인저 오디오의 라이트 페달 옵티컬 스프링 리버브, JHS의 스프링 탱크 리버브, 은총 씨의 연주를 통해 스프링 리버브만의 매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요즘에 이 리버브 페달 굉장히 각광받고 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말 다양한 종류의 리버브 페달. 이 심지어 저는 제가 처음 리버브를 접했을 때 느끼지 못했던 그런 질감과 공간감을 가진 리버브 페달들이 현재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극이 좀 심해지다 보면 이 뭐랄까 양념 치킨이랑 후라이드 치킨이랑 같이 나오면 후라이드 치킨을 먼저 먹는 게 국룰이고 생갈비와 양념갈비가 나오면 생갈비로 먼저 먹는 게 국룰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극적인 리버브 사운드의 이제 노출이 자주 되다 보니까 이 스프링 리버브 특유의 사운드를 듣고서 너무 좀 심심한데 하는 연주자분들도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리고 이
특히나 앰비언트 사운드를 다루는 연주자들 같은 경우에 이좀더 촉촉하게, 좀더 넓은 공간감으로, 좀더 다양한 질감의 리버브 사운드를 원하는데 스프링 리버브 하나만 가지고는 고 느낌이 잘안 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고. 하지만 지금까지도 이 다양한 레코딩 무대 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리버브가 스프링 리버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올라와 있는 이네 대의 이펙터 같은 경우는 진짜 앰프 스프링 리버브 사운드를 정말 잘 포착을 해서 완벽하게 재현을 했다. 게다가 저는 오늘 좀 놀란 게 각각 따로 리뷰를 했을 때는 정말 멋진 질감의 스프링 리버브 사운드를 잘 재현을 했다 정도로만 판단을 했었는데, 네 개를 한꺼번에 비교를 해보니까 개성도 너무 다르고 각각 이 독특한 느낌의 스프링 리버브 사운드를 연출하는 것을 보고 적잖이 놀랐습니다. 오늘 네 대의 스프링 리버브를 은총씨께서 다뤄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스프링 리버브가 가지고 있는 포지셔닝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다가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버브를 굳이 사는데 꼭 사야 되는 필수적인 리버브라고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도 이제 아까 현영님께서 중간에 설명해 주셨지만 그 리버브가 가지고 있는 그 포지션에서 스프링 리버브는 독보적인 겁니다. 그냥 스프링 리버브밖에 낼수 없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뭐 대중적으로 봤을 때그존 메이어가 블루지한 음악을 하는 그런 텐션의 음악 장르를 할 때라든가, 여러분 뭐 어쨌든 그 외에도 관련된 이제 블루스 장르 아니면 약간의 블루스 락 아니면 락앤롤 이런 이제 약간 레트로한 사운드에서도 충분히 이 맛을 내고, 그리고 뭐 재즈 뮤지션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어떤 공간 안에서 이 스프링 리버브를 사운드로 이잘 녹여내면서 이제 공연장이라든가 혹은 이제 레코딩 했을 때그 공간감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는 이 스프링 리버브만 가지고 있는, 아 저게 앰프에서 정말 울려서 나는 그렇죠. 듯한 느낌, 이거를 주는 거는 다른 리버브가 하기에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미 아마 엔드 리버브, 엔드 게임, 엔드 아이템으로 뭔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스프링 리버브를 넣을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다면, 물론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뭐 프로그래밍 안에 스프링 리버브가 들어 있다라고 하면은 뭐 약간 좀 그럴 수 있겠지만, 근데 스프링 리버브는 좀 뭔가 따로 별개로 또좀 껐다 켰다 하는 게좀또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리버브에다가 또 이제 앰비언트 사운드가 아니라면 이제 적당한 웨 사운드를 이제 걸어놨을 때 스프링 리버브를 또 물리게 되면 앰프 리버브와 이 공간 리버브가 같이 합쳐진 듯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프링 리버브를 본인 메인 리버브 앞에 걸어주시고, 이게 앰프에서 울려서 이 뒤에 공간 리버브가 물리는 듯한 요런 연출을 내시면 또 훨씬 더, 아 이게 별 차이 아닌 줄 알았는데 같이 물렸더니 맞습니다. 되게 좋은 효과가 나네라는 느낌을 또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네개 페달 중에서는 제이로켓의 이제 보잉이, 이름처럼 보잉보잉 하죠. 그래서 그때도 좋은 평가를 했던 것 같은데 여전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네 개의 페달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시다면 하나 정도는, 스프링 리버브 하나 정도는 두시고 쓰시면은 또 이제 음악 생활이 더 풍족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뤄봤던 톱메이커 특집과 조금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도 이 공연을 하거나 녹음을 할 때도 이 앰프 본연의 사운드에서 일부러 스프링 리버브를 정말 미세하게 일부러 걸어주고 연주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랬을 때 느껴지는 좀더 따뜻해진 질감과 은총 씨가 잘 설명해 주신 부분, 보완되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프링 리버브 같은 경우에 과하게 걸어서 특유의 그 철철철철 되는 사운드도 매력이 있지만, 그렇습니다. 정말 잔잔하게 양념처럼 걸어서 사용을 했을 때 자신의 톤이 정말 많이 바뀌는 것을 경험을 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즈.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